있다가 우와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그럼 나도 들어볼래. 여러분 이 친구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등껍질 엄청나게 딱딱하고요. 아빠 친구 무거워요. 그리고 크나 엄청나게 커진대요. 코끼리만큼 엄청나게 커진대요. 그래서 이 건물만큼 이제 엄청나게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다 크면 한 1m 정도 전후로 커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정말 정말 육지 거북이 중에서는 갈라파고스 다음으로 많이 크는 거북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단테리아. 얘 몇 년 산대? 100년 넘게 산대. 대박이지 않아? 진짜 대박이지? 왜 자꾸 구석으로 숨지? 그치? 네. 그러니까 빵빵한 데를 좋아하나 봐요. 아 그렇구나. 알다보라 코끼리 친구 거북은 먹는 밥이 당근하고 애호박 그리고 뭐 샐러드 같은 걸 좋아해요. 한번 적어있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뭘 죽을 건가요? 당근. 오늘은 당근을 줄 거군요. 자 당근을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손에 앙 물어요. 그렇죠. 밥그릇 채로 줄 거예요. 손으로 주면 앙 물 거니까 밥그릇 채로 앞에 내려놔 줘볼까요? 우와. 얘가 빨리 먹어. 얘 이름은? 얘도 이름을 만들어줬어.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지만 이 친구 이름은 만수루라 해. 당근을 안 먹지? 만수루야 당근을 좀 먹어보렴. 만수루야 당근 좀 먹어. 자 만수루 앞에다가 당근을 가져다 줄까? 만수루가 엄청 무서운가 봐. 아 여기가 좀 무서운가 봐. 여기 우리 집 아닌데 그러나 봐. 어리둥절하고 있나? 그런가 봐. 먹어봐. 먹어봐. 당근이야. 어? 드디어 당근을 봤어. 우와 당근을 만나서 냄새를 맡아. 코끼리 거북이는 냄새도 맡나 봐. 우와 대박. 대박이다, 그치? 원래 거북이는 냄새를 안 맡고 그냥 먹는데? 아,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분간을 한대요. 많이 먹어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늘은 배가 부른가? 안 먹는데? 뒤로 가. 여기 무서운가 봐. 그런가? 근데 혜리야, 발톱 봐봐. 엄청 커. 그러니까 엄청나게 뾰족뾰족해. 발톱이. 날카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와 발만 보면 꼭 코끼리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 다른 거북이보다 뭔가 발톱이 뭔가 특이해. 우와. 등도 엄청 특이하다. 그런 등은 원래 거북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얘 진짜 대부분 것 봐. 돌려줘. 혜리야 육지 거북이 좀 돌려볼까? 얼굴을 좀 보여줘. 우와 밥그릇을 뒤집을 뻔했어. 아 친구를 한번 불러와 볼까? 그래. 친구가 필요한가 봐. 좋아. 레드풋이에요. 오, 체리헤드 레드풋은 봐봐. 코가 무슨 색이지? 빨간색. 발에는 무슨 점이 있지? 발에 빨간 점. 그래서 체리헤드 레드풋이라고 한대. 우와, 체리헤드 레드풋은 봐봐. 벌써 냄새를 맡나봐. 쿵쿵쿵쿵. 언니, 그런데 그 진짜 체리 같아. 냄새 맡아봐. 오! 오! 먹었어, 체리야.
키도 거북하고 레드 헤드도 그 거북이 등이랑 살짝 달라. 그렇지. 색깔 왜? 달라요. 허, 그렇구나. 크기도? 얘는 무기 크기도 무겁고 얘는 무기 무겁고 얘는 무기가 가벼워. 근데 발톱은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근데 발 두께는 발 두께는 여기 다 두꺼. 코끼리 거북이라서 그런가? 발톱 위에 올라왔네. 거기에다 응가 싸면 어떡해? 네. 먹어봐. 아이들이 지금 집이 아니고 다른 곳에 와서 낯선가 봐. 오고고고고. 어, 혜리야. 만수로 엄청 아팠겠다. 미안해. 자,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 친구는 육지거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